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정말 수고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강한 2021년을 위해서 세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굳이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세 가지 이상 기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명예 교수님께서 그려주신 강인한 소처럼 2021년을 아주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2021년을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하루에 30분만 더 걸으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 지금보다 더 걷는 겁니다. 걷기 운동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루에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 하루에 만보 걸으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분이 보니까 이 만보라는 것은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65년도에 만보계를 만들면서 이게 그때 만보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처음 만보계라는 걸 만들면서 그 만보계의 이름을 만보계 이렇게 만보를 걷는 걸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걸음을 걷는 운동의 목표는 하루에 만보 걷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말 그게 맞냐 하는 것을 최근에 2019년도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만 6천 명이 넘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 72세, 그러니까 약간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가속도계, 만보계 같은 걸 채우고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걷느냐를 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넘게 추적 관찰을 하면서 사망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평균 72세 연세인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으십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500보 정도 걸으시는데요. 2,700보 걷는 분에 비해서 4,400보만 걸어도 사망률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4,400보 정도만 걸어도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7,500보 정도 걷고 나면 그 후로 사망률이 좋아지는 건 별로 없더라. 단, 이분들은 여자분들이고 연세가 있는 여자분들이죠. 그래서 연세가 있는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7,5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분만 더 걸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보통 분당 100보 정도 걷고 10분에 1000보 정도 걷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분 걸으면 3000보를 더 걷는 거죠, 하루에. 그러면 운동량이 아주 적어서 별로 걷지 않는 가정주부 같은 분은 한 2000보, 2700보 정도 걷는데 그런 분들이 3000보만 더 걸어도 뭐 5000보 정도 되기 때문에 사망률을 한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운동량이 많은 가정주부라서 한 4,500보 정도 걸으면 거기다 3,000보 더 걸어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세 드신 여자분들의 최고봉, 그러니까 7,500보까지 걷게 돼서 상당히 건강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보통 남자 직장인들 같으면 하루에 6,000보 내지 7,000보를 기본으로 걷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자고 또더 젊고 하니까 뭐 여자분들 직장인들이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더 젊고 하는 분들은 6,000보, 7,000보에서 또 3,000보를 더 보태 그러면 9,000보, 만보가 되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루 30분 걷기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척추 위생을 잘 지키고 경추전만, 요추전만을 잘 유지하면서 씩씩하게 걸으면 되겠고요. 물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런 복장으로 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걷는 시간은요, 한 번에 30분을 다 걸어도 되고, 10분씩 3번에 나눠서 걸어도 되고, 5분씩 6번에 나눠서 걸어도 되고, 3분씩 10번에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화장실 좀 멀리 갔다 오는 걸 하루에 한 10번, 자주자주 가는 거죠. 물을 많이 드시고. 그것만 해도 30분 더 걷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루 30분 걷기 추가 2021년도에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21년을 위한 두 번째 제안은요. 혹시 근력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루 30분 정도는 근력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보면요.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래 살면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살기 위해서 하루 30분 근력운동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30분씩이나 근력운동에 몸에 힘도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근력운동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땡겼다 놨다 1초씩 땡길 수도 있고 좀 길게 할 때는 땡기는데 1초, 1초 홀드하고 그 다음에 2초에 걸쳐서 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 동작 하는데 2초 내지 4초 걸립니다. 그러면 한 세트에 20회 레피티션이라 그러죠. 20회 반복을 해봤자 40초 내지 80초 한 1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세트 끝나고 그 다음 세트 할 때 쉬지 않습니까? 1분 내지 4분을 쉽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30분을 운동을 한다 그래도 실제 힘을 쓰는 기간은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하면 뭐 대단히 힘들 것 같지만 30분 근력 운동 해봤자 힘 쓰는 시간은 10분 남짓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루 30분 근력 운동 할 때는 보통 한 3가지 동작 정도를 3세트씩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은 1 내지 4분 정도로 가면서 한 3분 정도 가면 한 30분 금방 가고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몸에 자세가 좋아지고 그 전에 힘겨워하던 그런 행동들을 아주 가볍게 해내는 그런 스스로를 경험하게 되면 기분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빠르면 한 6주, 한 달 반, 오래 걸리면 한 3개월이면 느낍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2021년을 위한 세 번째 제안은요. 운동하고 나서 충분히 쉬시라는 겁니다. 충분한 휴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건요. 운동만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나서 잘 쉴 때 건강해집니다. 운동이란 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조직을 약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근육들도 약간 손상이 되고 관절도 약간 상하고 또 숨을 크게 쉬면서 배, 그 다음에 심장 이런 부분도 조금 손상을 받는 것이죠. 그 받은 손상을 이렇게 쉬는 동안에 치유하면서 더 튼튼해지는 게 바로 운동의 효과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고 운동하고 나서 푹 쉬는 것은 수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팔지 않으면 수금도 전혀 안 되겠지만 물건만 많이 팔고 수금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짭짤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나서 충분한 휴식, 편안한 자세에서 좋은 자세에서 충분한 휴식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2021년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하루에 30분만 지금보다 더 걸으십시오. 짧게 자주 걸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근력운동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하루 30분 정도만 근력운동 하십시오. 제가 어떤 근력운동 동작이 좋은지 편안한 방법 몇 가지 앞으로 시리즈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금한다 생각하고 운동하고 나서 좋은 자세로 푹 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몸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